아니 디테일이 많아서 본질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디테일이 다 흔들리는데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 말하면 이거 어떡합니까? 지금 상황을 보면 장소 일시 하면 검찰이 뭐 내잖아. 네네네. 그럼 거짓말이 드러나. 네. 또 뭐 내 일자 바꿔. 네. 장소 바꿔. 그럼 또 거짓말이 드러나. 막 쭉 오다 보니까 아 일자는 우리가 특정하지 않겠다. 특정하지 않겠다. 자, 아니, 그 말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모르겠 아니라는 야, 거야. 모르겠다는 거야. 너희가 술판 벌인 일자와 장소를 너희가 특정을 해봐라. 어? 이게 뭔 소리야? 검사한테 그러니까 술판 벌였잖아. 너희들이 일시와 장소를 예. 특정하고. 어떻게 술판 벌인데 회유했는지 예. 누구들이 얘기해. 나는 잘 모르겠어. 예.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경우는 이렇게 온 거예요. 근데 아 이제부터 뭐가 100% 사실인 거예요?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% 사실로 보입니다. 아니 이화영 부지사 주장도 그것도 뭐가 100% 사실인 거야? 그 이재명 대표 워딩도 잘 보시면 네. 100% 사실인 것 같아요. 사실로 보인다. 아 아니, 100% 사실로 보인다. 이게 대체 원래 그 안 맞는 말이에요. 안 맞는 거네. 아, 뭐야? 그래서 이게 예, 이 뭐야? 이게. 사실이라면 국정조사 뭐 하는데 예. 사실이 아니어도 하겠다 뭐 이런 거죠. 사실이라면 하는데 실은 사실이 아니어도 할 거다. 아니, 네. 네. 민주당 그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말이 바뀌어. 아까 그래서 제가 본방에서 아주 날카롭게 아마 앵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적한 부분일 거예요. 날카롭게 지적했어요. 사건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100% 사실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왜 했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굉장히 디테일함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로 보인다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런데 그 디테일들이 6하 원칙 중에 무려 5개가 다 말이 번복되고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묻자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하고 입장이 180도 바뀌어요.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중에 팩트 틀린 게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창고에서 진술 녹화실로 술판 장소를 바꾼 것은 그렇다 치고 100번 양보해서 진술 녹화실의 창문이 아주 작아서 교도관들이 그 밖에서 시야 확보 안 됐다라고 주장했잖아요. 근데 1m 70 운동장이에요. 운동장 팩트 틀린 거에 대해서는 여타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민주당에서 다른 반박이 없던데 이거 아니면 말굽니까? 이화영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테일에서 약간 좀 바뀝니다. 그러니까 뭐 음주 시점, 뭐 장소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서 세미나실, 뭐 그리고 이제 뭐 영상 뭐 녹화실 이렇게 좀 바뀌는데 그거는 약간 좀 디테일한 문제고 결국 본질은 뭐 사실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근데 민주당 분들 설명이 좀 바뀐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근거로 아 디테일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그 디테일이 틀리니까 아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앞뒤 말이 좀 바뀌었어요. 아니. 디테일이 많아서 본질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디테일이 다 흔들리는데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이거 어떡합니까? 자, 최병천 소장이 네. 뭔가 좀 부적절한 여성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네. 여기에 입술에 루즈가 붙였잖아. 막 그 얘기를 해. 예. 예를 들어서. 근데 뭐 그게 다 사실이야. 근데 본질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. 본질이 회유다. 증거를 대라. 술판이 있었다. 근데 술판이 아닌 걸로 바뀌어. 자, 이건 중요하지 않다. 본질이 중요하다. 앞뒤가 안 맞잖아요. 본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본질에 대해서 입증을 하나도 못 해놓고서 무슨 본질 타령이야. 이미 이쯤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논리적인 신빙성은 제로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만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에서는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.